괄목상대, 출전, 삼국지, 한자풀이, 괄, 깎을 괄, 목, 눈 목, 상, 서로 상, 대, 대답할 대, 해석,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함, 의미, 상대의 학식이나 재주가 몰라보게 진보함, 고사, 삼국지의 손권 장 여몽, 손권의 장수, 여몽은 초불학,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않고 장수가 되었기에 권권몽독서, 권권몽독서. 손권은 여몽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. 노숙 후 여몽론에 노숙이 훗날 여몽과 논의하러 찾아갔는데 대경왈 크게 놀라며 말한다. 경비부오화 아몽, 오나라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닌 것 같다. 아몽, 은 여몽의 어릴 적 이름. 몽말, 이에 여몽이 말하길, 사별 3일,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, 즉 당괄목 상대. 마땅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하네.